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예수 믿은 사람의 특징을 말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하나만 말하라고 한다면, 결정적인 증거 하나만 만약에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그 기준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있는가? 그건 사랑이 있는가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당황스럽고 또 좌절감이 느껴지는 분들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화가 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보면 부인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하는 증거는 내게 사랑이 있는가 하는 거고요. 또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이 세상에서의 삶의 마지막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아셨어요. 이제 곧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하신 일이 성찬이고 또 세족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입니다. 이 성찬식과 세족식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될, 그리고 엄청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귀중한 예식입니다. 이 성찬식과 세족식을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도 세족식은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세족식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겸손히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이런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세족식 할 때마다 우리가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세족식의 원래 의미는 겸손히 섬기고 하는 것과 다릅니다.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선생으로서 겸손히 제자들에게 섬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죄를 씻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거부할 수도 없을 만한 어떤 압도적인 힘을 느꼈고, 베드로는 안 된다고 다리를 내놓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거 겸손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봉사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관계가 끊어지는 거야.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으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죄를 씻으신 거예요. 무슨 죄냐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죄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서 제일 무서운 죄를 꼽으라면 아마 배신일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근데 이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는 죄를 품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발만 씻기면 되지 왜 베드로의 발, 야고보의 발, 요한의 발,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기냐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 죄는 가룟 유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른 제자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함께 져야 될 죄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죄를 지었는데
베드로의 발을 씻겨야 된다. 베드로가 내 발 못 씻깁니다.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끊어져.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기 전에 먼저 성찬을 하셨어요. 성찬을 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본문에 보면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니,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당신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먹고 마시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제 곧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성찬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부인하고 또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한 몸이 되신 거예요. 어떻게 더 이상 갈라놓을 수 있어요?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셔서 한 몸이 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분리해요?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은 나를 버리겠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성찬을 주신 거예요. 성찬의 의미를 알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성찬의 은혜예요. 성찬식에 참여하는 복은 말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일 성찬식을 합니다. 매주라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성찬의 은혜가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에만 그치지 않아요.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찬을 받은 사람들끼리도 한 몸이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과 제가 한 몸이에요. 예수님과 옆에 있는 성도가 한 몸이에요. 그러면 그 성도와 나도 한 몸인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이 말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런 정도로 그칠 문제가 아닙니다. 성찬 같이 받은 사람들끼리는 한 몸이에요. 그러면 어떤 성도의 죄가 내 죄가 되는 거죠. 한 몸인데 이 사실이 성찬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지은 죄인데도 베드로의 죄고 요한의 죄고 야고보의 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고 요한의 발도 씻기고 야고보의 발도 씻겨야 되는 거예요. 내 발은 못 씻깁니다.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가룟 유다와 똑같이 되는 거야. 약삭 바르는 분들은 이제 생각하실 거예요. 성찬 조심해야 되겠다. 야, 아무나 하고 받으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약삭 바른 생각만 하고 사시겠어요? 아니, 예수를 믿고 이제 정말 거듭난 자의 삶을 살면서 아, 난 저 사람하고는 같이 성찬 받기 싫어.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죄 지은 사람하고 하나가 된다. 이건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수혜처럼 수혜가 났다. 아, 그거 도와줘야지. 어려운 형편에 처해져서 아, 우리가 같이 그 사람 섬겨줘야 되겠다. 어려운 사람, 뭐 힘든 일, 고통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죄 지은 사람이다.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싸늘해집니다. 아,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는 그고 나는 나죠. 성찬의 은혜를 모르면 그렇게 돼요. 성찬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여러분이 알고 성찬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맺어주시면서 너희는 한 몸이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거 엄청난 신비지요. 여기도 결혼하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결혼했다는 말은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편의 허물이 아내의 허물이고 아내의 허물이 남편의 허물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 이제 내재가 없는 거예요. 남편 잘못하면 아내가 회개하고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회개하고. 그런데 이처럼 한 몸 된 관계가 또 하나 있는데 교인 관계예요. 교회 교인들이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고 다른 기도예요. 내가 지은 죄에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였죠. 그런데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김 집사의 죄를 회개하고 박 권사님의 죄를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왜? 내 죄니까. 그게 예수님 안에서 한 성찬을 받은 사람이라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게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자, 이웃 사랑은 무슨 뜻이에요? 이웃을 내 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나니까, 그 사람이 나니까. 그러니까 돕는 거예요. 많은 성도가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다가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더 이상 교회 봉사 못 하겠어요. 저 시험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열심히 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나 그런 사람들하고는 함께 하기 싫어요. 목사님, 이제는 좀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충분히 이해는 돼요.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봉사가 제일 큰 봉사냐? 교회 봉사를 하려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남의 죄를 내가 씻어주는 마음이 최고의 봉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일이 아니고 허물이 많은 같은 교우들의 그 허물을 내가 담당하는 것. 그분의 허물을 내가 씻겨주는 것. 그게 최고의 봉사예요. 여전히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함께 진다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아, 목사님, 그건 너무 부담스럽고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예요. 여러분, 만약에 죄인인 어떤 교인과 내가 한 몸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싫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한 몸이라고 여기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은혜를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나와 한 몸이 되시는 건 좋고 예수님이 나와 한 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다른 사람하고는 내가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번 어느 교회 집회를 갔다가 그런 질문을 받으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아주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벌써 느낌이 왔어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권면해서 만약에 듣지 않는다면 그러면 징계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 받지 않는 사람도 징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문제가 해결됐다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눈이 뜨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정말 알고
그 눈이 열려서 그래서 성도들을 서로 보는 눈이 뜨여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한 유대인이 랍비에게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우리 집은 작은데 애들은 많고 아내는 또 너무 성격이 안 좋아서 정말 못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랍비가 그러냐 그러면 기르는 양을 집안에 들여놓고 길러봐라. 무슨 말씀인가 싶긴 하지만 또 그렇게 말씀하니까 양을 집안에 들여서 길렀어요. 며칠 뒤에 와서 막 소리소리 지르면서 랍비니 왜 그런 말씀하셨냐고. 애들도 많고 아내는 막 한성질도 하는데 양까지 있으니 죽을 노릇이라. 그러냐 그러면 기르는 닭을 같이 집안에 넣어놓고 살아보라. 닭 20마리를 기르는데 20마리를 닭을 집에다가 놓고 방 안에다가 기르니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랍비에게 쫓아와서 이건 지옥이에요, 지옥.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그렇게 힘드냐? 그러면 양하고 닭하고 바깥에 내보내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돌아와서 할렐루야! 우리 집이 천국이에요. 궁전이에요, 궁전. 아니, 변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애들은 많고 아내는 또 한성질하고. 그런데 어째 그렇게 다르죠? 그전에는 못 살겠다 그러더니 이제는 천국이래니.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면 보는 게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는 것이 참 신비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누구누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달라져요. 제가 한번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 누가 막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는 일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그때 너무 그 점에 괴념치 마시고 그냥 목사님 설교를 그냥 해주세요. 무슨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정말 어느 여자분이 뭐 소리소리를 지르는, 제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안 들었다면 설교를 더 하기도 쉽지 않고 이게 웬 일인가 싶었을 거예요. 아주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인데 그런데 꼭 교회를 와서 예배는 드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이 다 그분이 교회 와서 그렇게 조금 난동도 하고 소리도 지르는 것을 받아주기로 예배 드리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같이 예배 드리자. 목사님도 알고 교인들도 알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예배 중에 그런 아주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그냥 다 받아주시고 계시다. 저에게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큰 감동이 되더라. 제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제가 그 교회를 보고 엄청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받아주면 되는 거구나.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사람, 도무지 함께하기 힘든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생각하셔야 돼요. 그가 내 가족이라면 어떨까?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이따금 그냥 대책 없이 버스 타고 오신 노인분들이 계시다고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버린 거예요. 자녀들이 고속버스 태워서 그냥 서울로 올려보내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 어딘지도 모르고 이런 노인분들이 그냥 서성이다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요. 자녀가 누굽니까? 말을 안 하는. 그분이 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들이 많지만 상황을 대략 느끼죠. 근데 우리의 아들이, 우리 딸이 완전히 폐륜합니다. 부모인 나를 버렸어요.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경찰이 그분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난감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신문 기사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 내 딸이니까. 그러니까 뭘 잘못해도 남에게 말하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뭘 잘못해서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러면 동네방네 이야기 하실 거죠? 내 자식이면 말 안 해요. 입 꾹 다물고 어떻든지 정말 속으로는 통곡을 하고 울면서 기도하죠. 세상 사람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죄인이라도 그 가족은 구치소 가서 면회 신청해서 면회하고 어떻든지 그를 용서하고 다시 돌이켜 그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섬기죠. 가족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족도 아니고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곧 나라는 겁니다. 성찬을 같이 받은. 이 은혜의 눈이 열리고 나면 그러면 이제는 내 죄, 남의 죄가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정말 통곡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누구 때문에가 아닌 거예요. 어느 교회 때문에, 어느 목사님 때문에, 또 어느 누구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망가졌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곧 내 죄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회복이 돼요. 한국 교회가 살아요. 나는 저 사람하고 나는 엮이기 싫어. 그러면 그만 죽나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데, 그 사람하고 같은 죄인인데 다 죽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가정도 죽고 교회도 죽는 거예요. 과연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성도들이 서로의 죄를 자기 죄라고 여기는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노아 방주가 생각이 나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노아는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려니까 순종해서 지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완공하게 하셨고 방주만 지었나요? 온 가족 다 살았잖아요. 우리에게 교회가 진짜 한 몸인 교회, 성도들이 한 몸이라고 여기는 교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라. 불가능해요. 그런 교회 있을 수 있겠어요? 이러지 말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자녀들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관계도 서로의 허물을 내 허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는요, 죄 지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죄 지은 사람 따로 있고 회개하는 사람 따로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그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말아야 돼요. 왜 죄는 딴 사람이 짓는데 내가 회개해야 되냐?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DTS 강의를 갔다가 어느 자매가 식사하면서 은혜 받은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는 모태 신앙인이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늘 비판적이었대요. 교회 어른들이 다 자기가 보기에는 정말 문제가 많더래요. 자기는 기쁨도 감사도 예배의 은혜도 정말 경험을 못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 제자훈련 DTS에 왔는데 여기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이 자매가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졌는데 그렇게 허물이 많은 교인들이 어쩌면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겨지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도 교회 장로님도 자기 부모도 그렇게 자기 마음에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빌립보 교회에 요디아 순두개라는 두 여성도가 그렇게 싸웠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곤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예수님과 하나 되었으니, 주님과 하나 되었으니, 그리고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한 몸이니 그걸 기억하라. 어떤 교회 안에 분란도 주님 안에 해결 안 될 분란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목회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1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사람, 발 씻어주는 것. 사도들이 한 일은 자기들이 그렇게 씻음을 받았으니까 그냥 발을 내놓으세요, 발 씻어준 거예요. 그렇게 초대교회가 된 거예요. 그 핍박 중에도 부흥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우리에겐 진짜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은혜를 그렇게 부족하게 여기죠? 우리가 은혜의 종착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종착역, 여기는 종착역, 이제 다 내리라는 거죠. 우리는 은혜 받을 것만 생각하고 은혜를 베푸는 데는 엄청 인색해요. 용서 받,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근데 나는 누구를 용서하는 건 엄청 인색해요. 그러니까 은혜의 종착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보세요. 용서하고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깜짝 놀라게 돼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새 은혜가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 사는 길이죠. 우리 찬송 하나 같이 하면 좋겠어요. 503장 찬송가인데 잘 안 부르는 찬송가, 좀 생소한 찬송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1절 4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고백을 우리 한번 같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하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이세. 악을 섞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아내. 사랑하는 너를 가난해, 사랑 없는 가난해,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아내. 길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여, 아이 들고 소리 질러 사랑받기 그 사랑 전하세. 예수
예수 사랑 천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천하세 여러분 그냥 사랑 받기만 원하고 사랑 주는 일은 그렇게 인색했던 걸 정말 회개합시다. 혼자만 되기를 원했고 정죄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았던 거 정말 회개합시다. 여러분 중에 주님 정말 사랑 주님의 사랑 전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예수님 사랑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 그렇게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전해줘야죠. 우리 안에 이미 계신데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 받았는데 제가 이제부터 평생 주님 사랑 전하는 자로 그렇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정말 그런 마음을 주신 분들은 한번 일어나 보세요. 가정에서도 가족들에게 더 이상 뭘 요구하지도 않고 변화되라고 하지도 않고 사랑만 주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 사이에 사랑하다가 주님 오라 할 때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를 써주세요. 발 씻어주는 자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